그때 떨어뜨려서 책을 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책은 한 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이게 너무 장하게 끌려갈 수는 없어서 기존에 했던 친구들 위주로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든지 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종속됐단 말은 뭐니? 어딘가에 가서 그 밑에 있다는 게 종속되는 걸 얘기하잖아. 일본에 우리나라가 종속됐었잖아.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절이란 말은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간의 절이라고 하거든. 절. 이 절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종속돼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즉 그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이 통째가 문장 안에서 명사나 형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다 안 하고 이거 둘 다 안 하고 명사만 얘기할게. 영어에서 명사란 말은 뭐였죠? 우리 투명사에서도 했고 동명사에서도 했잖아. 영어에서 명사란 말은 뭐였지?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유로 쓰이는 거였지. 근데 목적어는 또 두 가지 나눠졌지.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눠졌지. 쓰는 거 열심히 썼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유 역할을 뭐라고 한다? 명사 절라고 그때 쓰이는 접속사에는 that, if, whether, 그리고 의문사와 의문사 플러스 ever가 있다. 외우십시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다시 뭐가 있다고요? that이 있고 if, whether, 의문사와 의문사 플러스 ever가 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네. 25조 2. 가주어죠. 대디아가. 진짜 주어죠. 원래 의문장이었다고 이렇게. 근데 너무 기니까 가짜 줄 앞으로 뺀 거야. 주어 역할하고 있죠? 접속사 플러스 주동사가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이죠. 너는 아니, 대디아를 아니지.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그치? 근데 이때 목적어 역할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너무 편하게 쓰이니까. 그니까 여기서 안 써, 이렇게. 아니야? 밑에는, 문제는 대디아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문제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보통 뭔만 것이라고 하면 뜻이 뭐였니? 보호 역할 했지.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 동격 대신데 동격은 뭐냐면 동격이란 말을 등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이거를 한번 다시 똑같이 풀어준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끊으면 너의 의견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풀어주는 거야. 어떤 의견? 우리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는 걸 동격이라고 한다. 이것도 명사들에 집어넣는데 사실 이게 별로 집어넣을 수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웨더가 if는 뜻이 뭐라고 뭡니까? 뭐인지 아닌지죠. 여기서 2번에서의 동사가 뭐니? 동사 is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 주어가 되지. 주어 쓰일 때 웨더가 뜻이 뭐라고? 뭐인지 아닌지죠. 그가 성공할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 웨더는 근데 오라나 시장 좀 많이 쓰이죠. if라고 잘 안 쓰이지만. 네, 다음에 이건 보호로 쓰인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 질문 뭐냐면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다. 됐지? 네, 외도는 뭐랑 많이 쓰인다? 우아한 아시가 많이 쓰인다. 그죠? 여기도 볼게. 나는 궁금하다 하지, 뭘 궁금해? 이걸 궁금한 거지, 목적으로 쓰였지, 명사절이지? 뭐에 뭘 궁금해? 그녀가, 네, 정자 이분지 아닌지 궁금하다. 됐지? about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지? 외도가 쓰 뭐라고요? 뭐인지 아닌지다. 네,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럼 육지 앞에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명사를 접수해 뭐뭐 있다고 했니? 대비 있고요. 그 다음에 if 있고 whether 있지. 여기까지 했지. 근데 아까 또 뭐 있다고 했죠? 의문사 있다고 했지. 의문사. 그냥 접속사잖아. 그쪽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없으니 형성되거든? 현재가 집중.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간접 의문이라고 불려주기도 한다. 아세요? 간접 의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쓰이는 거죠.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다시 봐봐. 네, 다시 볼게. 너는 아니, 의문사 났지? 주어 동사 났지? 뭐라고 간접 의문이야? 뭐 알아?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좀 봐봐. 선생님, 후 의문사인데 뒤에 주어가 없는데 왜 주어가 왜 없는 거니? 후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후,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나한테 말해줄래? 누가 널 때렸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주도. 그치? 요게 진짜 중요한데,
뭐 예전에 했던 사람들 알죠? 빅스 동사 기억나니? 빅스 동사 뭐죠? 어, B가 뭐야? Believe, I, Imagine. 아, 너희들도 했지? 지는? Guess, S는? Suppose, T는? Think 이게 동사죠. 이런 동사들은 어떻게 한다?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문장? 앞으로 Do you think니까 문장 앞으로 의문사가 뭐 한 거야? 이동한 거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한 거지. 맞죠? 다시 빅스 동사들은 뭐 한다? 의문사가 앞으로 이동한다. 맞죠? 왜냐면 yes or 대답이 아니거든. 봐봐. 만약 이, 아니, 하지 말자. 네, 아무튼. 빅스 동사는 의문사 문장 앞으로 이동한다. 이것만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갑시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최대한 줄일게요. 자, A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시 들어갈 거 볼게. 명사를 대체 어디 들어가야 돼? 나는 모르겠다. 너와 제이슨이 불안한지 몰랐다. 뭐지? 어디? 어디 들어가야 돼? 이 앞에 들어가야 돼. 목적어 역할은 대신 생각된 거지. 이번호 대체 어디 들어가야 돼? 어, 위 앞에,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는 목적으로 쓰인 대시고, 여기는 뭐로 쓰인 대시야? 보로 쓰인 대시지. 3번은 대체 어디 들어가야 돼? 히 앞에지. 앞에 루머를 꾸며줘야 되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동격이라고 했지. 동격 대시죠. 그치? 4번은 어디, 어디 들어가야 돼? 어? 어디?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 뭐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인 거지. 이 가짜 주어고요. 그거 매우 인상적이다. 어린 소년이 디자인했다는 게. 그럼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 네네. 네, 여기 간접문, 네, 해석하겠습니다. 간접문. 네, 아까 의문사보다 좋은 사라고 했고요. 근데 뭘 조심하라고 했어? 빅스트 동사 조심하라고 했지? 빅, 뭐라고?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그러면 Do you think은 이제 먼저 체크해주면 이거 조심하면 되죠. 나머지는 조심할 필요 없고요. 아니지. 그럼 여기 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부터 하자. I wonder now지. 나는 궁금하다. 근데 의문사를 쓰려니까 의문사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라는 표현이잖아.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표현이 필요하잖아.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 나와야 돼? if나 whether 나와야 되겠지. 근데 주어 나와야죠. 뭐, we, 동사, are doing this right way.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의문사가 없으니까. 여기 마찬가지지. 나는 뭐 하는데 우리 아이 궁금하고 싶다 하죠? 나는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다. 뭘 알고 싶어? 제시가 울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죠. 뭐인지 아닌지가 뭐라야 돼? is 나 if 나 whether 여기 whether 씁시다. 뭐야 뭐인지 아닌지? 제시 나와야 되고 주어 나와야 되고 is coming 하면 되죠. 그치? 의지동 어순인데 의문사 대신 접수가 if 나 whether 쓰면 되죠. 여기 볼게. will you tell me 쓰면 되죠. will you tell me 쓰고요. 근데 의문사가 있네. 이때는 뭐 쓰면 돼? why 하면 되고 주어 써야 되겠죠? 네, 주어는 뭐야? you 나오지. 과거니까? by가 아니라, would가 아니라. 됐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do you think를 주고, who를 준 다음에, 주어가 따로 없는 이유는 주어가 같이 하니까 주어 따로 주지 않고, will be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여기 어떻게 돼? 너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생각하니? 라는 물음이 되잖아. 그럼 생각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알지? yes, no에 대해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 후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president죠? 그죠? 정말 중요하죠? 야, 이 중요한 거 하는데 자고 있으면 되네. 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엇박상 틀린 부분 찾아 바로 놓치시오. 틀린 부분이 없으면 오피하시오. 네. 문장에서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몇 시에 콘서트에 끝나는지 문이 몇 타임이 의문사지. 그게 무척 문화야 돼. 의문사 다음에 아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니까 does가 아니라 콘서트가 나와야 되고 동사가 end가 아니라 and z가 나와야 되겠죠. 이봐, 나는 기억한다. 누가 공을 던졌는지 창문에. 이거 어떠니? 맞는 거죠. 후가 주어 역할 같이 하니까 주어 따로 쓸 필요 없지. 결정은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그녀가 원하는지 아닌지. 근데 투자, 근데 인베스먼트 투자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달려있다죠. 오한할 수 있잖아.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있긴 하지만 if랑은 오한할 수 별로 안 친해서 뭘 쓴다? whether를 쓴다. 그치? 네, 전치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2번. 나는 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호텔 전화해버렸다. 네. I called the hotel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누인지 아닌지, 있는지 아닌지, 방이 있는지 아닌지, 이용 가능한. 당신은 그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그가 나오는 순간 앞에 뭐 남아야 돼? 오는 사람으로 해야지. How long? 그 다음에, do you think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가 노벨상을 두 번 탔다는 사실이 놀랍다. 네, 사실이 먼저 나와요. 사실, 어떤 사실? 그 사실을 풀어줘야 되겠죠? 어떤 사실? 그가, 받았다는 물.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두 번 놀랐다. 맞죠? 사실 나를 놀랬다. 그가 내 아이들을 좋아할지 아주 관계 없다. 그러면 뭐 얘가 동사잖아. 앞에 주어야 돼야 돼. 지금 접속사원으로 해야 되겠네. Whether he likes my ideas or not. 네, 차이가 없다. 이 얘기죠. 어순이랑 신뢰를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 대화를 읽고 문제 답하시고, 문제 나눠줬는데 문제 풀 때 정확히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네. 아니, 네. 제이슨, 너 나의 밴드에 참여하기 원하니 물론이지, 나 보고 싶어. 그랬더니 무엇을 사라가 제이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부탁하죠, 제이슨에게. 뭘 부탁해? 물어보는 게 물어보죠. 뭘 물어봐? If 뭐인지 아닌지. He, 그가, 제이, 그가 wants to join her band, my band. 그녀의 밴드에 참여하기 원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 자, ABA 공통적으로 알맞은 말을 벽서 쓰시고. 사실을 풀어줘야 되겠지. 뭘 풀어? 독격 대신 필요하지. 근데 어떤 사실? 그녀가 여전히 젊다는 사실이 막지 않는다. Stop A from B, so stop A from B,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B, prohibit A from B. 기억나시죠? 네, 뭐 하지 않을 거야? 너의 딸이 하는 걸 막진 않을 거야. 뭘? 그녀가 정말 하길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희망하는 건데, 뭘 희망하는 거야? 네가 주기를, 그녀에게 충분한 어떤 책임감을 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뭘? 대처할.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대처할 책임감을 충분히 줄 것을 희망하는 것이죠. 희망하는데 뭘 희망하는 거야? 대, 이하를 희망하는 거죠. 여기 대신 동격되시고요. 이 대신 호프의 목적으로 쓰인 대시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생각할 수 없고. 네, 다음 부합니다. 상진이 뭐 피곤하네? 아, 상진이가 아니라 홍현이 필요해? 피곤해? 축구했어? 그래? 피곤하면 일어나서 졸리면? 하바드는 세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고등교육의 조직이다. 설립되어졌는데, 네, 140년 전에 설립됐죠. 무전에. 독립선언서가 서명되기 전에죠. 아, 그것은, 네, 일단부터 배우라래. 문화에 대해. It is our hope. 그건 우리 희망이다. 근데 뭐가? 네. 뭐 하는 게? 뒤에서 꾸며준 거죠? 우리가 will. 항상 뭐하는 게? 어둠을 발전시키는 게? New.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항상 시키는 게 enduring 뭐죠? enduring. enduring 밑에 나왔을 텐데. 불구해. 그러니까 enduring가 참다거든. 그러니까 뭔가 견디고 참아내는 어떤 지식을 상상시키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학교는 남아있는데, 뭐로 남아있냐면, 볼세인집이 애비를 다죠? 오픈마인드로 남아있고, 그리고, 리스펙트, 이스테블리시드. 이스테블리시드 뭐죠? 설립된 채 남아있는 거죠. 존중받는 전통 안에 설립된 거죠.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뭐라 해야 되죠? 이때 뭐라 할까? 네. 대절. 이 가짜죠. 대절 진짜 좋지. 우리가 어폴드. 학문적인 환경을 업홀드하는 게 중요하다. 업홀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떤 환경? 뛰어난 학생들과 학자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데, 영감을 받는데 하도록, 뭘 하도록, 그게 최선의 가능한 일을 하도록, 네, 영감받도록 유지하는 것이, 네, 다시 이렇게 길었다 할게요. 그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유지하는 게, 학문적인 환경을.
뛰어난 학생들과 학자들이 계속해서 도전되어지고 영감이 주어질 그대 가능한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나는 기쁘죠. 환영해도 기쁘지. 너를 하바드 입학식인가봐. 나는 희망하죠. 무희망해. 네가 찾길 희망하죠. 너의 스테이 여기 이 학교에 머무르는 곳이 어떻다는 것을 네 인라이트닝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인조협을 즐거운 것이라는 걸 아직 네 그러면 일단 아까 나왔던 게 유명한 거는 엔드라스 아크 무리니 볼스 이미 AB 둘 다죠. 이 목적은 뭐지? 목적은 2번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네, 원래 좀 뭐였냐면 좀 어렵게 좀 했는데 뭐였습니까? 명사절 종속 접속사 that, if, whether 의문사까지 했고요. 네, 간접 어문은 뭐다?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어순인데 뭐 조심해라? 빅스트 동사 조심해라. 빌리브 이미지 게서 폴스팅크 조심해라.